앞에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공방 전해드렸는데 그 전에 총리와 법무장관 여당이 오늘 하루 종일 검찰을 또 릴레이로 비판을 했습니다. 대표적으로 총리는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권지윤 기자가 풀어봤습니다. 조국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에 직언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청에 이낙연 국무총리 답변은 검찰을 향한 경고였습니다. 검찰도요. 오직 진실로 말해야 되고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검찰이 수사로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고 합니다. 박상기 법무장관은 조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경찰과 별도로 조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데 이어 검찰의 수사 방식도 문제 삼았습니다. 압수수색 할 때 보고 안 하는 게 정상이죠.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연일 검찰을 때리는 여당,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.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조작 의혹 제기는 비인간적이라며 검찰의 수사 착수를 비판했습니다.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인륜에도 반하는 일이 아닙니까? 이 일에 검찰이 즉각적인 압수수색으로 응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. 여권이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건데 석 달 전과는 완전 딴판입니다. 윤석열 후보자가 자신이 가진 그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만큼 충직하고 강직했다. 이런 변화는 조 후보자 임명 과정에 검찰 수사가 최대 변수가 됐기 때문인데 특히 당장 내일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권이 공세적으로 공개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. SBS 권준입니다.